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 MC다. 옥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드디어 미들 스윙입니다. 아마도 실전적인 스윙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스몰 스윙을 하고 얼리 젖혀 또는 얼리 힌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들 스윙은 어찌 보면 유연성이 저처럼 없는 분들에게 아니면 보통 유연성이라면 실전 스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훨씬 더 유연하고 파워풀하고 그리고 뭐 의지가 장타되어 나갈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빅스윙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미들스윙이 가장 중요할 수 있으니까 오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스윙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 미들스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풀파큐. 네, 여러분들 스몰 스윙으로 이제 200씩은 다 칠 수 있는 거죠? 여성분들은 150. 그러면 이제 미들스윙 들어왔어요. 미들스윙은 뭐냐면 옥스윙의 풀스윙은 뭐예요? 딱 이렇게 젖혀 놓는 거죠. 그런데 젖혀 놓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깨가 도착하는 데가 어디예요? 가운데죠. 그러면 여기서는 젖혀 가운데. 그 방식은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괜찮아요. 젖혀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해서 치는 방식으로 연습하는 거는 괜찮은데 실전에서는 그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게 보여요. 뭘 레슨 받는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꼭 그 생각하면서 치는 사람처럼 보이고 둘 이렇게 가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아, 지난 시간에 얼리 젖혀라 하더니 뭐 이거 갑자기 또 다른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깨가 가면서 젖혀 때 딱 걸리는 거예요. 젖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여기서 젖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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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스윙을 보여드리면 스몰 스윙에서는 바로 젖혔지만 여기에선 어깨가 도는 느낌으로 하면서 젖혀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예요. 젖혀 빵. 자, 이번에는 약간 감겼습니다. 더 밀어쳐 보겠습니다. 사이드를 안 봐요. 사이드를 보면 바로 밀릴 텐데 쭉 쳐 그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어깨도 이제 신경 써줘야죠. 제 코앞에까지 와야 되니까 저 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밀어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몰 스윙에서는 제가 한230 정도 나갔거든요. 근데 미들 스윙을 하면 240에서 250, 260 정도까지 나와요. 저 쳐 빵. 다시 여기에서 잡고 젖혀 이런 식으로 좀 더 밀어봤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젖혀 해서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스윙이 돼요. 그러니까 그 스윙을 할 때 젖혀 보세요. 젖혀 빵 또 젖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윙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스윙 크기에 따라서 젖혀 미들 빵 들어갈 수 있는데 젖혀 하고 치셔도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젖혀 때려가 아니라 젖혀 했으면 여기에 모든 힘이 다 걸려 있거든요. 바로 때리는 거예요. 보세요. 세게 안 칠게요. 젖혀 바로 때리는 거예요. 보통 쉔크 난다는 분들이 있죠. 아이언 칠 때 쉔크 난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 아무리 이것도 미들 스윙이어도 젖혀 바로 그 자리에서 때려줘야 되는데 젖혀 하고 그냥 가서 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덮이는 데서 덮여야 될 때에서 덮이지 못하니까 젖혀 바로 쳐야 되는데 질질 끌면서 가다 보니까 쉔크 존에 들어가가지고 안쪽에 맞고 쉔크가 나는 거예요. 옥스윙은 공 자체가 오른쪽에 와 있는 스윙이기 때문에 굳이 체중이동을 심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쪽까지 많이 가 있잖아요. 체중이동을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지. 왜 자꾸 이쪽으로 체중이동을 해요? 여기에서 보면 자 사이드 블로우 모션 취했죠? 여기에서 젖혀 바로 때리는 거예요. 바로. 뭐 젖혀 가서 쳐 이게 아니라 젖혀 바로 쳐. 보세요. 젖혀 바로 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미들 스윙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해요. 제가 피니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번에 옥스윙 개요에서 옥스윙 순서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피니쉬에 대해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유연성에 맞게끔 끝나는 데가 그냥 피니쉬예요. 그리고 옥스윙은 왼쪽까지 가서 쫙 돌아가기에는
오른 어깨를 나중에 써야 되는데 오른 어깨를 쓰기 전까지는 그냥 딱 때려서 멈춰지는데 그 스피드에 의해서 그러면 가운데 놨죠? 옆에 봤죠? 그 다음에 저, 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는데 거기까지가 그냥 피니쉬예요.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확 해서 막 이렇게 만들고 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만큼. 그리고 나는 아유 나는 미들까지는 못 가고 있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스몰만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치는 분들은 이게 피니쉬예요. 나중에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뭐 굳이 연관도 없는 피니쉬를 뭘 만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치면 220에서 230까지 늘릴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저처가 있으니까. 저처는 여러분들의 골프를 정말 정말 쉽게 할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옥스윙이 컨벤셔널 스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 여러분들이. 프로들은 그럴 필요 없죠. 프로들은 그 옥스윙의 단점은 뭐냐면 다양한 높낮이를 막 구사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졌다 덮어졌다 뒤집어졌다 덮어져야 여기 또 제가 좀 높게 치겠다는 컨벤셔널 스윙으로 뒤집었다가 높게 친다고 했는데 지금 실패하는 거 보세요. 타이밍 못 맞춰가지고. 컨벤셔널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하면 그런 게 되거든요. 근데 저같이 연습 안 하는 사람들은 완전 오! 이런 스윙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스윙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나는 뭐 어드벤처를 좋아해서 스코어 관심 없어?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시도하시는 거 저는 적극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미들 스윙 배우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230m씩은 칠 수 있습니다. 아, 많게는 250m도 칠 수 있습니다. 왜? 실전 스윙이니까. 다음 시간에는 빅스윙, 장타자를 위한 빅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 제 몸이 그걸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한다고 하는데 본인만 잘 되니까 소개 안 한다는데 소개 안 하셔도 안 돼요. 하라고 할까? 그분들도 어찌 됐건 언젠가는 저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저는 이게 깔때기 모양에 촥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레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에 힘입어서 곧 1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더 힘내서 달려가겠습니다. 광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오기로였습니다. 절대!